방송인 홍진경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를 출연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재차 심경을 밝히고 채널 중단 의사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인 홍진경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에서는 최근 고 최진실의 자녀 지플렛 최준희와 만나 생일 파티를 하는 홍진경 이모와 최한이 준희 남매의 조촐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공부왕 찐천재가 교육을 다룬 예능이기 때문에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있던 최준희의 출연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과거 최준희는 2016년 12월에 학교폭력에 가담하고 그 사실을 페이스북 과 에스크에 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폭위까지 열렸고 피해자는 자퇴했었죠. 이후 공부왕 찐천재 측은 영상을 삭제하고 홍진경 역시 사과문을 게재했었는데요. 이에 이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는 홍진경의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었습니다. 이날 제작진은 사업차 하와이에 갔다가 귀국하는 홍진경을 만나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간 모습을 보여줬죠. 홍진경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진경은 내가 짧게 잘라달라고 했다, 이 헤어를 원했다라며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에 대해서 홍진경은 마음이 너무 복겨가지고 왜 이별하고 실연하면 머리 왜 자르는지 알 것 같다라며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홍진경은 우린 왜 아무 생각도 못했을까, 정말 아무 생각도 못했다라며 자책했는데요.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보지는 않잖아. 환희 생일이었고 어떻게든 신곡 잘 녹일 생각이었는데 정말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홍진경에게 화살이 간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홍진경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멈추자, 채널을 멈췄으면 좋겠다 라며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한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홍진경은 중3 수학 끝내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 다음 PPL도 막막하다 라고 말했고 제작진도 몇 개월간 준비한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난감한 입장을 전했죠. 그래도 홍진경은 빨리 정리하자 라고 말하면서 결국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된 콘텐츠를 마치는 대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죠. 그는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만 하고 10월이 됐고 거기서 멈추자 라며 채널 중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최준희 양도 댓글을 통해 사과의 의사를 표했는데요. 댓글에서 최준희 양은 장문의 글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최진실 딸이 열었잡네 에휴, 그래도 최준희 사과문 보면 진심이 느껴진다, 공부 준비 영상부터 너무나 재밌게 본 시청자로서 채널 중단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인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 중단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